오늘의 마이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마이 주식에서도 삼성 종목은 다른 종목인데 예. 삼성전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잠시 얘기를 나눠보고요. 지금 시장에서 흐름에서 보면은 특징 종목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SK하이닉스 네. 6%. 6%. 예. 눌려 있었던 게 좀 많았어요. 저는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빠진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좀 오늘은 여러 부분들이 풀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4만 4천원을 넘겼다는, 요건 좀 일종의 저항선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힘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을 눈에 봅니다. 20% 네. 이상. 예. 그래서 지금 5G 통신장비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오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왜 싸우냐는 말이죠, 제 말이. 도대체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저희는 그렇다고 말린다고 말린다고 들을 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괜히 말랐다가 우리가 당하면 어떡해 싶어가지고. 맨날 트위터나 보고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아 진짜 네. 넘어가죠. 우리 네, 어쩔 수 얘기해요. 없으니까요. 예, 예. 자,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주제를 어떻게 잡아요? 삼성전자에서 무슨 악재 나왔나? 이렇게 잡았거든요. 예. 예.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트론 잠깐 주가 추이를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론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은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7% 넘게 내리면서 사실 오후장에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한 2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진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거래가 제법 나오면서 빠르게 지금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팔실 분은 팔고 일단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파트론 삼성전자 악재가 나왔대요. 네네. 어제의 그 소식은 아니겠죠? 근데 어제만 네. 놓고 보기에는 파트론의 주가 흐름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파트론의 예.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들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봤던 부분들이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살짝 안 보고 있었던 사이에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는지 잘 몰랐거든요. 가끔씩 예, 저 이 목소리가 갈라질 때가 있어요. 아, 예, 명석 예. 앵커가. 그럴 때는 정말 어이없거나 아, 네. 정말 이런 그래요? 식으로 됐어? 라고 할 때 이래요. 보면. 진짜 믿을 네. 언제 이렇게까지 됐지? 라고 네. 생각했던 파트론의 주가였는데 최근에 여름 들어와서 그런가요? 7, 8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뭐 8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았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7월에 이렇게 많이 밀릴 이유가 특별히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뭐 알고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네.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이동평균선을 깨버렸어요. 이게 예. 뭐 어제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로는 삼성전자 쪽에서 스마트폰 ODM 쪽을 확대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ODM이라고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 이름은 붙이고 가는데 다른 데서 다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들린 소문이 아니라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 쪽으로 수주를 네네. 많이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부품주 입장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 쪽에서 만들게 되면 이제 국내 부품주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좀 줄어들 네.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에서 만들면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하고 더 구하기 쉬운 중국 부품들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뭐 거기 가가지고 물론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국내 부품 넣어가지고 만들어라고 삼성이 할 수가 네, 있는데 할 수도 사실 삼성이 지금 이렇게 빼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성이 낮은 저가 스마트폰은 이제 밖으로 다 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쵸. 높은 마진이 높은 건 우리가 하는데 그 나머지 건 하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파트론이라든가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이제 멀티카메라로 들어가거나 지문인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P와 Q의 성장이거든요. 네네. 양도 많고 그리고 한 대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카메라도 많으면서 수익도 늘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기 때문에 한 개당의 어떤 그 가격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부담이 있어서 밖으로 빼겠다는 얘기니까. 네. 일단은 이 휴대폰 부품주, 국내 휴대폰 부품주에게는 확실히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차후에 그 비중은 높이겠다고 합니다. 어느 것을 중심으로? 저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게 이슈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사실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갤럭시 A 시리즈를 중심으로. 근데 거기에도 네. 실적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 요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중저가 스마트폰 쪽으로도 이제 공략이 된다 이런 쪽으로 흐름이 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아마 그래서 플러스플러스에서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었을 그랬죠.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중저가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상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익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중저가는 집중을 하되 아 이걸 중국으로 돌리면 되겠네? 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국내 부품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180도 바뀐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책을 아직 마련을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삼성전자를 좀 많이 보고 있었던 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당황을 하면서 파트론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최고의 수혜주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그 흐름을 잡아갔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충격도 상당히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MCNEX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중저가 쪽에서의 삼성전자 쪽의 흐름이 나오면서 잘 간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시장에서 많긴 많았습니다. 여기는 FOD라고 해가지고 지문인식형 뭐라 그럴까요? 이거 지문인식. 네네. 생체인식 인증 쪽, 모듈 쪽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랑 카메라 모듈과 생체인 그 지문 모듈이 함께 들어가고 있는 이제 이거 그러면은 우리의 실적 전망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이러다가 실적 예상만큼 잘 나오는 게 아닌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 네.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잘 살펴봤더니 일단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이나 특히 생체 인증 쪽의 모듈 쪽을 보면은 그 딱딱 나눴다고 얘기를 해요 삼성이. 그러니까 지금 보급형에서는 MCNEX와 그리고 파트론이 광학식으로는 이 둘만 넣기로 하고 이제 네. 정전식이라든가 이런 쪽은 안 넣기로 했대요. 원래 둘 다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만의 업체에게는 광학식 그 정전식으로만 넣는 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저가형이나 보급형으로 개괄적으로 그게 다 나온 거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편을 가르기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광학식 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수익성이 계속 높기 때문에 FOD 쪽으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이 식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카메라 모듈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삼성전자의 ODM과 관련된 소식과 관련된 얘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석은 아직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상관없다든지 이렇게 얘기만 나와주면은 파트론이나 MCNEX 모두 다 좀 더 기대치는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여기다가 지금 현재 보면은 실적이 2분기가 피크일 가능성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쪽 공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충격이 어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얼마나 더 팔려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었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네,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거를 볼 상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좀 뭐랄까 부담스러운 요소가 더 생겼다? 그렇죠. 그렇게 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스톱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여기까지 떨어져서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제가 증권가 쪽을 쭉 살펴봤더니 그 점에 대한 카메라 모듈의 공급 수라던가 그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증권가에서는 지켜보자 쪽이고요. 인증 모듈 쪽에 생체 인증 그 모듈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은데 카메라 모듈 쪽
어떻게 될까가 궁금합니다. 예. 어, 네, 그렇죠. 여태까지 받은 수주는 얼마만큼 확정돼서 수주 받은 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론이 삼성전자의 최고의 수혜주로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랬던 만큼 2분기 피크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어제는 이 ODM과 관련된 소식이 오면 3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멈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싸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죠. 파트로는 말씀을 드린 대로 2분기 실적까지 나온 다음에 분석이고요. ODM 관련 소식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변함없는 카메라 모듈의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2분기의 실적 정점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하저의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보급형의 어떤 물량보다 상대적으로 갤럭시 노트 10의 물량이 적다고 하네요. 그래서 2분기라든가 분기 기고 효과를 상반기 기고 효과로 지금은 수익성이나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화소와 멀티 카메라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문 인식 센서 보급률이 아직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보급률이 상승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B증권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ODM 관련 소식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면은 7월에도 갤럭시 A가 이게 보급형이거든요. 출하 호조가 지속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중저가형 모델 중심으로 공격적인 출하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면 ODM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좀 확대를 할 것이다. 출하량을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품업체에게는 부정적이고요. 관련 리스크의 자유로운 업체를 주목해야 된다. 여기서도 이제부터는 종목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부품 업체들 가운데서도 또 옥석가리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만약에 크게 영향 ODM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품 업체들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걸 그냥 지키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적 전망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기회라고 보려면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는지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그러니까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 업체들이나 좀 싸게 받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꼭 넣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없어요? 목소리까지 갈라지면서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부담스러운 소식이긴 하지만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변화의 사항들이 있다면은 오늘의 마이 주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마시는 마켓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